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편견을 내려주시는 그런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정식으로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요즘 그 자고 나면 쏟아지는 사건 사고랑 이슈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수락관으로 오시면 명쾌하고 깊이 있는 해설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락관 상공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락관 상공 안 하시면 허전하네요. 네. 노상공님 어서 오십시오. 백성문 마당수님도. 네, 저는 뭐 사실상 이제 제 소개를 거의 포기하듯이 수락관을 따라갈 게 없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수락관 상공과. 아까 소개하기 전에 갑자기 질문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훅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이런 게 불이타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슈들이 참 많았어요. 뉴스쇼에서. 네. 정말 요새 사건 사고가 쉴 새 없이 터지는데 아까 데이비슨 프로젝트 연어 프로젝트 들으셨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리를 캐는 국정원의 프로젝트였고 연어 프로젝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를 캐는 프로젝트 이름이었대요.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뭐 연어 프로젝트는 이제 뭐 돌아오는 것을 캔다 이런 의미로 붙여졌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프로젝트는 왜 데이비슨일까요? 아세요? 두 분은 뭐든지 아시니까. 뭐 DJ의 D 때문에 데이비드슨 일반적인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DJ의 D 때문에? 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와, 그럼 진짜. 그걸 보고 바로 DJ가 떠오르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유사한 거는 알파벳 D 정도로 해서 한 게 아닐까라고 보죠, 그냥.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예전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예. 그때 부관참시 퍼포먼스 막 국립현충원 앞에서 있었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아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모르는 신세계가 저기 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이름도 정말 데이비슨 D라서 아무렇게나 붙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정말 성이 아무렇게나. 연어는 더 사실은 저는 충격이었어요. 연어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와라. 이런 의미를 만든 거라는 거잖아요. 회귀 본능 그래서 붙인 거래요. 도대체 그 천재적 발상을 가진 도대체 그 장면가는 누굽니까? 아니, 그래도 그거는 뜻이라도 있지. 데이비드스는 그냥 D라서. 야 정말 아무렇게나. 너무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있었고 또 하나는 다스 여직원. 네. 다스에서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진 경리 여직원. 네. 제가 알려졌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황이 상당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제 참고인으로 들어갔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아예 신분 전환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그 120억 횡령을 그 당시에 이 여직원이 혼자 했다라는 결론이 났었잖아요. 정호영 특검 당시 2008년에. 예. 근데 그 당시에 뭐 제대로 입건 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논란이 된 건데. 근데 그게 일단 120억 횡령한 시점만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는 어제 참고인 신분을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최종적으로 지시한 주체가 있더라도 같이 했다면 공범은 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게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면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을 불렀을 텐데 아마도 그 이후에 조성된 비자금이 있는지 그 비자금에도 관여를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소시효가 완료했는지 완료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분 자체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의미는 검찰이 무언가를 더 들고 있다. 더 들고 있다. 김종백 씨가 어제 출연했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김종백 씨 얘기가 횡령금 120억 원 아니에요. 20억 원 더 있어요. 2005년에 나온 거 있다는 거죠. 20억 원이 뒤에 한 게 더 있대요. 아니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녹취록 보니까 좀 애매하던데요. 라고 했더니 녹취록을 언론에서 토막만 들어서 그렇다. 발췌해서 하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2시간 30분을 20번 들어보면 20번 들어보면 압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러셨어요. 그 사건도 참 특이했지만 김재정 그 이제 돌아가셨죠. 그 처남. 예. 그분이 120억 횡령 사실을 알고는 혹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는 대노했다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어제 기사에. 맞아요. 저는 그 소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김재정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제1대 최대 주주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런 사람이 120억이라고 하는 비자금이 조성되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본인은 몰랐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도대체 그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조성이 됐을까. 여러 가지로 참 여러 신기한 가지로. 일입니다. 또 하나는 김종백 씨가 그 여직원하고 동기인데
내가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을 그 동기가 했대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달라 뭐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 본인이 120억을 횡령한 걸로 결론이 나서 처벌까지 강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예, 예. 본인이 쓰려고 횡령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면 그렇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을 한 게 두 가지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검찰에서 무언가를 더들고 있다는 거 하나. 예.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요. 이 여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뒤집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직원도 뭔가 유의미한 진술을 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봐야죠. 굉장히 크죠. 그 여직원이 3억 원을 횡령해서 아파트 구입자금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억 원 얻으려고 120억 횡령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사실 밝혀내야 되겠죠. 근데 김종백 씨 녹취록은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 능력은 당연히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두 분이 전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어요. 예, 예. 이거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못 써요. 예. 그런데 제가 노영희 변호사랑 전화를 하다가 아 이거 내가 녹음해야지. 그리고 녹음하고 어허. 그걸 증거로 내는 건 대화하는 사람 상대방 사이에서는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당사자면, 네, 당사자가 되면. 당사자면. 그래서 이건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과연 증거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또 다른 평가가 있겠지만 증거로서 아.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런 거군요. 그런 거군요. 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법적인 쟁점 좀 짚어봤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민들 목소리부터 좀 듣고 올까요? 만약에 제가 편의점 주인이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그게 이제 다른 것 같으면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것 같으면 괜찮겠는데 반면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손님들하고 이게 거부감이 좀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서러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일할 수 있는데 일과 관련 없는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니까. 장애에 대한 그 편견을 극복하려면 더욱더 그 외모든 장애든 상관없이 고용해야 되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변론을 펼칠 주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우리가 재판정에서 다뤄볼 주제는 외모를 사유로 해서 채용을 거부한 편의점주. 과연 점주, 고용주의 권한이냐 아니면 부당한 차별이냐.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네. 어떤 사건이에요? 근데 림프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양성 병변이 있어요. 병이에요, 말하자면. 예, 예. 근데 이 병으로 인해서 얼굴 한쪽이 이제 일부 부어오르는 안면 부종 증상이 있는 어떤 청년이 음흠. 어떤 편의점에 가서 야간 알바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예. 편의점 점주가 손님들이 불편할 거다. 예. 이러면서 채용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외모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예. 인권위원회에서는 편의점주에게 이 청년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해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하세요라는 식의 권고를 내린 사안이죠. 아,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다라고 인권위는 결론을 내린 그렇죠. 거고 법정으로 아직 간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네. 법적인 결론은 난 건 아닙니다만 인권위가 보기엔 차별이다까지 난 이 상태의 사건입니다. 예, 요 사이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예, 오늘 재판정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죠. 백 변호사님. 일단 누구를 고용하느냐 누구를 고용하지 않느냐는 그거는 고용하는 쪽에 자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외모상의 이유로 해고를 했다. 예, 예.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고용할 때 선택의 자유를 배제하는 건 이거는 편의점주라고 해서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들 아니거든요. 예, 예. 그분들이 본인 영업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인권위에서 좀 너무 많이 나갔다. 점주의 권한을 인정해줘야 된다. 점주 무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동의하시면은 뭐 점주 백변 혹은 무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일단 외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항상 약자 편입니다. 왜 특별히 이유가 있으세요? 안 생긴 수락관 상궁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차별이라고 봅니다. 고용점주님 특별인권 수강하십시오. 외모에 대해서는 항상 그럼요. 약자 편이다 나는. 그럼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차별받을 속권. 이유는 없다 에이. 그런 말씀이세요. 범법행위 맞다 유죄 여러분 노변. 뭐 부당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올라오고 나서요. 네. 인터넷상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어요. 네, 그렇죠. 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서 있죠. 오늘 우리 청취자들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주제가 나오면 좀 감을 잡고시죠. 근데 잘 못 잡으시던데. 요즘에 자주 틀리세요. 네 번 틀리시던데. 이거는 정말 비밀이었는데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감이 좀 떨어졌나요? 오늘은 정말 못 잡겠어요. 두 분도 네, 아마 그러실 맞습니다.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 사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잘 어떻게 선택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모릅니다. 우리도. 네. 저희가 오늘 두 분한테 나눠드린 거거든요. 다 저희도 다 모릅니다. 어떤 쪽으로 올지 여러분들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에 집계해 보죠. 백 변호사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외모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 직종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콜센터 직원분들. 음흠. 그 콜센터 직원분을 채용하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예. 그럼 그분 채용되겠어요? 아,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모든 영업할 수 있는 모든 영업장에서 예. 아, 어떤 경우에도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가 뭐 별로여도 뭐 반드시 고용해라라고 하는 건 그거는 고용주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고요. 즉 직업의 특성을 그렇죠. 봐야 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는 게 진정한 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외모가 좀 못하신 분들이 예. 아예 뭐 다른 데 취업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각 영업마다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럼 편의점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는 손님을 계속 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면 업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예, 예. 대면 업무를 하는 곳에선 편의점주 입장에선 아 약간 외모가 더 좋은 사람이 예. 아무래도 매출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면 그건 고용주 마음대로 뽑는 거죠. 편의점주 입장에선 알바생의 외모가 매출과 그렇죠.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노 변호사님 법적인 근거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10조를 보게 되면 예. 모든 국민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37조에도 이제 마찬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러한 헌법상 그 기본 가치에 따라서 고용정책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예. 여기 7조 1항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이런 것으로 차별하면 안 되고 예.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법상으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 과연 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법상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 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일부러 빼고 말했는데 꼭 네. 찍어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영업이나 일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체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걸 예. 단순히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 예. 콜센터 직원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러면 그 직업에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아 콜센터 직원이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 외모보다는 목소리가 좋은 분을 써야겠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긴급 질문 하나 합니다. 예. 목소리가 안 좋다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아, 지금 노 변호사님 목소리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백성문 변호사님의 아, 기준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 말은 너무 주관적이다.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종류까지는 허용이 되고 예. 어떠한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 않는지. 예를 들면 예, 편의점에서 예. 일을 하는데 좀 뚱뚱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한번 논의해봅시다. 좀 못생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키가 크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자, 답 주십시오. 백 변호사님 기준이 그 뭐냐? 기준은 고용주가 정하는 거죠. 그건 고용주 자기 맘대로. 아, 보세요. 아니 그럼 제가 편의점을 혼자 운영을 하면서 예. 아르바이트 직원 하나를 뽑는데 제가 마음대로 뽑으면 안 되나요? 제가 정하는 기준대로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허. 그리고 아까 말씀 목소리 뭐 예, 나쁜 예. 거 좋은 거 기준이 뭐냐? 그럼 콜센터를 운영하는 쪽에서 아 이왕이면 여기서는 좀 밝은 목소리 목소리가 좀 톤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은 내부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이야기로 다시 좀 국한시켜 봤을 때 과연 그 편의점주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외모가 중요하다는 걸 합리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외모가 그러니까. 그럼 좋으냐 나쁘냐 이 기준은 두 번째로 치고 일단 외모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편의점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는. 야간 알바한데. 밤에도 사람들이 어쨌건 와서 물건을 사고 구입을 할 때 이왕이면 좀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한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외모는 경쟁력이다. 근데 실제로 외모는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외모가 어느 정도 취업할 때 도움이 네.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굉장히 부정하고 싶은 네, 그렇죠.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죠.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아, 딱 떠오릅니다. 아니에요. 외모 우리 제가 별로여서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얘기도 딱 떠오릅니다. 제가 지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백 변호사님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네. 현실이다 지금 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한다? 그런데 사실 이 청년의 안면 부정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질환의 일종이고 자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네. 거죠. 이거는 외모를 넘어서 질병이다. 림프종 그럼요. 질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편의점에서 야간에 물건 파는 데 있어서
그 외모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도 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게 아니냐. 아니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부분은 전적으로 업주의 고용의 자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느냐라고 할 게 아니라 예. 왜 이 사람한테 억지로 그 사람을 채용하게 만들어야 돼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자, 아닌가. 문자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이원성 님도 애매하네요. 오늘 표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애매하네요. 표가 꽤 많이 들어오고요. 미추홀 님. 아 점주가 봉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영업에서 외모 보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석종건 님 이런 분들 이제 백변지지. 반면에 외모로 고용차별하는 걸 용인하면 차별이 넘치는 사회가 될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준호 님. 이현우 님은 손님이 편의점 직원의 외모 보고 찾을까 안 찾을까 이거 결정하지 않는다. 나랑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싸게 파는지 이런 게 기준이다. 노변지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조금 짧은가요? 할 얘기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데 문자 부지런히 보내주십시오. 샵 1212 50원의 단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변호사님. 근데 이분은 사실은 외모가 뭐 불량해 보인다던가 혐오스럽다던가 뭐 비위생적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 아니죠. 그냥 남하고 다른 외모를 가진 거예요. 아까 백 변호사님이 예, 예. 다른 건 다르게 뭐 같은 거 같은 게 말씀하셨는데 예. 남하고 다른 외모를 가졌을 뿐인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 그냥 손님들은 당신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물건 파는 것을 싫어할 겁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예,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예. 전혀 기회도 주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죠. 갑자기 그 생각도 드는데 무슨 모델이나 배우나 정말 외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럼요. 거라면 모르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여지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용을 거절하는 게 부당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예. 외모만을 기준으로 채용을 한다는 문제가 됐지만 여기는 편의점주 한 명이 본인 가게에서 일할 사람 하나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외모가 기준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건 그분의 자유라는 거죠.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군요. 여러분 이건 이제 이번 케이스에 좀 국한된 겁니다. 이거는 좀 확장시켜 생각하기보다는 국한된 것.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뽑습니다. 림프종 질병이 있는 이 청년 혹은 여성일 수도 있겠군요. 이분이 와서 나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자 거부절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이 편의점주는 차별을 한 것인가 아닌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79% 대 21%. 79대 21로 이것은 차별은 아니다 쪽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셋 다 지금, 이건 제가 혼날 줄 알았는데. 우리 이거 다음 주에 조금만 네. 더 얘기하고 가는 거 어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너무 짧았던 거 네, 같아요. 오늘 수락관 여기서 일단 문 닫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무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